안녕하세요. 우리 터치 M 채널 우리 하구 여러분. 네, 오늘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는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 떼와 소, 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의 막바지 클라이막스로 가는 중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강팍했던 신하들까지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풀어주라고 이제 그렇게 간청할 정도로 이제 클라이막스가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악하다. 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 적반하장이죠. 네,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사탄의 타락한 세계에서는 힘과 부유함이 곧 선이 되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사탄으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부유함이나 힘이나 인기나 명예가 곧 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로는 많이 갖고 많은 힘을 가진 나는 선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너희는 악하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선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이 곧 선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도덕심에도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락해서 사탄이 권세 잡았을 때는 바로 힘과 부유함이 곧 선이 된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묵상은 모세가 이제는 결코 아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못한다고 하여 이제 아론에게 좀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끝까지 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 장자를 다 죽여서 거기서 꺼내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에게
쫄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봤던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혹은 노아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주 젠틀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묵상을 나누고 싶었고요. 정리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곧 사랑으로 다스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